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자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어문의 8급 한자 중 방향에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방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력 동자부터 보겠습니다. 동력 동자는 나무 목자와 날일자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이것은 나무 사이로 해가 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 글자는 동쪽을 가리킵니다. 동력 동자의 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선역 서자는 둥지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많은 새들은 해가 지는 저녁때에 둥지로 돌아오는데 해가 지는 쪽은 서쪽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서쪽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선역서의 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글자는 남력 남자입니다. 남력 남자는 종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위에 십자 부분은 종을 매달아온 끈이고 그 밑에는 종의 모습을 본떠서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종을 본뜬 글자가 왜 남쪽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설은 이 악기가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남쪽이라는 뜻이 생겼다는 설입니다. 남력 남자의 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북력 북자입니다. 북력 북자는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북력 북자는 등진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북쪽으로 뜻이 바뀐 뒤에는 북력 북자에 6달러를 더한 등배가 그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등진다는 게 어떻게 북쪽을 가리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집의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보통 남향으로 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웬만한 집들은 남향으로 지었고 따라서 북쪽을 등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북쪽을 가리키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북력 북의 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문의 8급 한자 중 방향에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벗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